네, 안녕하십니까. 시비빅 라이브 리포터 백창규입니다. 네, 오늘 시비빅 라이브는 졸업 시즌 맞이해서 꽃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어 볼 거고요. 도움 주실 분으로 옆에 이제 플로리스트 류현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상대 인근에 위치한 문화골목안에 이제 아틀리에 폴에에서 이제 꽃집 약간 뭐 플라워 레슨도 같이 하고 판매도 같이 하는 곳이에요. 뭐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꽃을 가지런히 먼저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손에 온도가 있으니까 꽃을 오래 쥐고 있으면 꽃이 그 순간순간 이제 시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생화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 위에 종류별로 조금씩 놔주세요. 이제 손질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예쁘게 꽃잎이 나와 있는데 잎사귀를 약간 꽃다발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다 떼주세요. 아예 다 제 거를 만들. 네. 아, 알겠습니다. 오, 어떻게? 자, 그 다음에는 브루트 정미. 요것도 네. 마찬가지 잎사귀 위쪽에 하나 정도만 남기고 떼주세요. 네. 그리고 장미 같은 거 보실 때 여기 지금 약간 색이 약간 다른 거 있죠? 여기 밑에 제일 끝에. 예,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가드 페탈이라고 해서 장미를 받쳐주는 꽃잎이에요. 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약간 시들어 보인다고 해서 다 떼버리시는데 얘를 떼버릴 경우에는 꽃이 피면서 나중에 흐드러지면서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굳이 상처가 많이 나지 않는 한 안 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 끊었습니다. 네, 그 다음 아미초는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팝나무. 그래서 네. 얘도 손질이 필요해요. 지금 막 이렇게 길게 길게 나뭇가지로 생겼잖아요. 네. 필요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잘라주고 쓸 수 있는 부분만 이제 골라 쓰는 거예요. 네. 약간 손가락 해서 이렇게 한 세 뼘 정도 길이감을 전체적으로 맞춰주세요. 네. 한 요 정도.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데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좀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약간 짧게 잘려진 거 못 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포장할 때 장식을 할 거예요. 아, 있잖아요. 네. 꽃다발 만들 때는 손에 이렇게 쥐는 부분에는 잎사귀 없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꽃다발 만들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꽃들이. 네. 막 두서없이 막 이렇게 쥐어가지고 만들면은 꽃들이 예쁘게 모양 잡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꽃은 처음 이제 해서 일자로 잡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일정한 방향, 이게 꽃의 얼굴이 왼쪽 얹으듯이 끝이 오른쪽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엄지와 검지로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 밑으로 세 손가락으로 세게 꽉 이렇게 쥐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럴.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바인딩 포인트. 그래서 네, 영어 그냥 그대로 풀이하자면 묶는 자리예요. 나중에 딱 묶어버려야 되는 자리죠. 여기 부분이. 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묶는 거군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네. 일정한 규칙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 된 스파이럴은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은 제가 스파이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제 처음에 먼저 딱 잡으실 거는 브루트 장미, 약간 튼튼하니까 네. 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 미니 장미 해서 인트레이를 잡아주세요. 미니 장미가 아무래도 틈이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얘가. 그래서 이 사이사이로 꽃을 조금씩 넣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꽃들을 약간 모아서 해주시는 게 더 돋보여요. 같은 종류의 꽃들이. 네, 약간 그룹핑이라고 그러죠. 그룹핑. 네. 그 다음에 아미초. 네. 자, 여기 두 개를 제가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미초를 앞쪽에 하나. 리시안체스 사이로. 일단은 제 거 한번 먼저 라피아 끈으로 묶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손으로 잡고 있던 부분을 엄지, 검지 약간 걸쳐갖고 라피아 끈으로 둘둘 말아주세요. 네.
보통은 이제 철수를 이용을 해서도 묶는데 철수를 이용하면 꽃에 상처가 많이 나게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이러한 노끈이나 막끈 같은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묶어주시는 게 최대한 꽃도 덜 상하고 좋습니다. 묶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묶으실 때는 항상 까먹지 마시고 리본으로 하면 풀려져 버려요. 그래서 예쁘게 만든 게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네. 이게 대가 둥글다 보니까. 네. 그래서 확실하게 기본 매듭 두 번 지어주세요. 네. 이제 이 밑에 대가 길게 나온 거 이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대로 포장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태겠죠. 네. 그러면 보통 여기 바인딩 포인트 묶은 부분에서 한 뼘 반 정도, 약간 손이 저보다 크시니까 한 뼘 정도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밑에를 잡고 일자로 쭉. 포장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를 이용을 해서 포장을 네.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습자지로 먼저 이렇게 놓아주세요. 네. 자, 한 장만 할 경우에 습자지는 너무 구김이 심하게 가기 때문에 한 두세 장 정도 겹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선으로 놓아주시고요. 네. 사선으로? 아. 위쪽을 사선으로. 포장을 하실 때는 약간 너무 꽃이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네. 밑으로 내려가도 꽃이 전혀 안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 한 어느 정도 중간 부분으로 해서 여기 부분은 숫자지 포장을 하실 때 조금 꽃들이 돋보이게 옆에 살짝 만 다음에 네. 그다음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꽃들이 잘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네. 크래프트지 요즘 인기죠? 그래서 요거 두 장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반대로 내려주시고요. 여기 약간 모서리에서 약간 옆으로.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한번 살짝 접어주세요. 약간 말아가지고 여기 부분을 세게 꽉 쥐어주세요. 꽃이 절대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부분을 살짝 세게 꽉 접어주세요.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 네, 접지 않으시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리본. 네. 그래서 요거를 딱 묶은 자리에. 네. 그래서 풀리지 않게 하셨죠? 네. 딱 들었을 때도. 그래서 여기 부분에 리본 묶은 부분에 사이에 살짝 넣어주세요. 네. 약간 조심하세요. 부러지지 않게. 아,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제 거. 저도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꽃을 뭐 만들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도 의미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해보시고요. 저희 시빙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